일단은 강의는 그럴 거고, 저 지금 뭐저 계속 같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주랑 호 규정 외우는 거 그거 되게 중요시하고, 그리고 복잡한 거 설명은 좀잘안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전자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 어차피 여기 규정이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규정으로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 복잡한 거를 규정으로 해놓은 거라, 이게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관절표에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품목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화학 같은 거를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적는 방식은 저는 좀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출제가 되지도 않고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암기 많이 한게 중요하고, 저희 강의도 그 이제 방식으로 또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거 한번만 볼게요. 오늘 문제인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리고 요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 이론적인 것보다 기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니까 그것도 참고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1사부인데, 1사부가 크게 보면은 저희 10점, 옛날로 치면 10점짜리인데, 이제 짧은 주제가 있고 긴 주제가 있는데, 긴 주제는 저기 지금 동물 생산품하고 식물, 특히 이제 다른 식물도 있는데, 이거 채소랑 요 과실 이슈가 크고, 그다음에 저기 동물 식물, 그리고 일단은 요거 두 개가 이제 큰 주제고, 그리고 작은 주제들 있죠. 당근 주제, 뭐 구류 향신료 아니면은 오류 같은 거, 짧은 주제들. 그 해당류만 하면은 좀 끝나는 주제들이 있어요. 향신료, 그리고 뭐 코코아 아니면은 담배, 음료. 이런 거는 그 류에 있는 거 주랑 호만 외우면은 크게 이제 더 이상 막 밖으로 잘안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1, 4부는 크게 보면은 두 개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식물인데, 요 곡물까지. 얘네 이제 연결되는 주제는, 큰 주제는 요거 세 개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큰 주제 좀 대비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뭐 20점짜리 짧은 주제로 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첨할 때 예전에는 50점짜리, 10점짜리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지금 이제 20점, 30점으로 나눴는데, 이제 그 공부하실 때 이거는 뭐 30점 주제다, 이거 20점 주제다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이 20점도 또 10점으로 쪼갈라 버리면 그만이에요. 뭐 7점 쪼가르고 3점 쪼가르고 해서, 그런 배점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20점짜리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는 좀 자유롭게 보셔야 돼요. 그 배점에 대해서 뭐 분량을 보고 이거는 뭐 20점 주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런 뭐 분량에 대한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아요. 아무튼 저기 1, 4부에서 요거 큰 주제는 요거 세 개고, 나머지는 뭐 저희 크게 보면은 일단은 이거 오류에 이제 동물성 기타 생산품하고, 그리고 구류에 이거 향신료, 그리고 사료 낙농품도 있고, 그리고 뭐 11, 12, 뭐 15류 이런 것들, 나머지 류들은 그류 안에서 그류 호의 용어랑 주규정을 다 쓰면은 시험에서 당연히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얘네 빼고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동물성 생산품, 당연히 이제 1, 4부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요거 일단 문제를 냈고, 그리고 일단은 HS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시간이 모자라지 않은 과목이에요. 근데 가끔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시간이 모자란지 안 모자란지 보셔야 되는데, 요런 오늘 낸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모자란 문제였어요. 그 판단은 근데 경험으로 쌓는데, 기본적으로 호 체계를 적는 문제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호 체계를 물어보는 내용이 많으면은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저희가 지금 1, 4부인데, 밑에 보시면 이제 2류랑 3류 호 체계를 적으라고 했는데, 이거 FM으로 그대로 다 적으면은 거의 한 20분 정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것도 물어보는 게 많으니까, 일단 문제를 보시고 2류랑 3류 호 체계는 간이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를 미리 딱 깔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규정은 요약이 안 돼요. 주규정은 간이하게 적는 거 없어요. 무조건 주규정은 그대로 빼다 박아버리는 거고, 그거는
필수적인 거고, 만약에 줄여야 되면은 항상 호체계 적는 데서 줄이셔야 돼요, 양은. 주교정은 절대 축약하거나, 그러면 안 돼. 진짜 시간 모자란 거 아니면은. 지금 모범 답안도 지금 받으셨죠? 예. 제가 모범 답안에 이제 필요한 거 좀 적어 두거든요. 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들 이제 2년 좀 준비하시면은 맨날 보는 애들이에요. 맨날 보는 애들이죠. 2류랑 3류, 그리고 0504는 뺐어요. 뭐, 16류와의 관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거 이제 많이들 쓰시는데, 뭐, 쓰시는 거 보면은 짬뽕이에요. 완전 엉망이고 개판인데. 그 이유가, 이거 일단은 기초적인 거, 저희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 주교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 인식을 좀 못하셔서 그래요. 요거 2류랑 3류, 16류 구분하는 한계는 16류의 모든 규정이 있잖아요. 2류랑 3류는 자기들 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16류로 가는지는 2류랑 3류 내용이 없고 16류 안에 적혀 있죠. 그래서 16류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2류랑 3류랑 명확하게 잘라내는 거, 그게 요 문제의 핵심이고, 요거는 이제 다른 류에도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뭐, 맨날 본 거. 괄호 1에서는 2류, 3류, 그리고 괄호 2에서는 16류 규정을 호위용어와 주규정을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좀 서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요런 3단계로 된 문제고, 모범 답안 보면서 좀 볼게요, 이제. 자, 일단은 2류 분류 체계랑 가공도인데, 근데 저희 지금 그 기출문제에서 이 호위 용어를 이대로 그냥 적는 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물어봐요. 분류 체계를 적으라고 하기도 하고, 호위 용어 적으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가끔 이제 분류 체계를 적으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로 짜집어야지 분류 체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쇠고기를 1, 2를 묶어가지고 뭐 모양을 좀 여기서 만들려고 해요. 분류 체계를. 근데 호의 용어 지금 4단위로 되어 있죠. 걔네 자체가 체계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분류 체계를 적으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그냥 0201부터 0210까지 그냥 쫙 적으면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게 분류 체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류 체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당연히 지금 시간 모자라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손 진짜 빠르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방금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저 밑에가, 나 잘, 다 모르는 거 나왔으면은, 이거 작게 적으면 시간이 남아버릴 거 아니야. 그럴 때만 다 적는데, 이거는 그때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밑에 것도 다 쉬운 문제니까. 약수를 해야 돼요, 약수를. 약수를 하는데, 특히 2류, 3류는, 중복되는 단어가 많죠?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그리고 가루상, 가루도 가공도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가능하면은 최대한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약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긴 문제니까 여기 돼지고기 적어놓고 위쪽에다가 그 만약에 2류랑 16류 문제 나오면 출제자가 궁금한 거는 2류에 분류되는 가공도 얘니까 얘를 위쪽에다가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적어버려요. 근데 물론 안 정확하죠. 아주 안 정확한데 최선의 정해진 시간에 최선의 결과를 내려면 호의 용어에 공통된 거를 위로 빼버려서 묶어버려야 돼요. 요거는 이제 3류도 마찬가지. 2류는 이제 좀 안에 호 체계가 안에가 좀 복잡한데 3류는 뭐 어류 뭐 아니면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 더 쉽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적으시는데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호의 체계를 적는데 이제 관세표에서 대부분의 호 체계는 개당 1점이에요. 개당 1점. 근데 호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3류 같은 경우는 뒤에 뭐 껍데기 얘기 나오면 길잖아요. 근데 걔도 적어도 1점이고
안 적어도 그러면은 좀 유동성 있게 그런 거 다 빼버려야 돼요. 껍데기 이런 얘기 다 적고 막 답안지에 네 줄, 다섯 줄 적고 1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해진 배점 이상 못 주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뭐 껍데기 얘기 아니면은 그런 거 다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3류에서. 갑각류, 연체동물, 수색, 무척추동물, 저기 보면은 훈제 얘기는 꼭 해야 되겠지만 뭐 껍데기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좀 빼버려야 돼요. 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서 지금 이게 뭐 이류는 제가 줄여놨는데 이렇게 적어도 시간 되게 모자라요. 이 문제 받으면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고 왔고도 짜야 되고 모자란단 말이에요 시간이. 자 그러면 3류 호체계까지는 뭐 이류랑 똑같으니까 요까지만 설명할게요. 아무튼 만약에 큰 문제에서 20점, 30점 통 문제가 나왔는데 호체계 적는 게 길면은 무조건 줄여야 돼요. 무조건. 그 계산하는 거는 좀 짧은 호도 있고 긴 호도 있지만 호는 무조건 개당 1점으로 보고 막 좀 오바되면은 줄여버리세요. 자 그리고 4류의 주육 곤충인데 저희 곤충이 밑에 보시면은 제가 곤충 관설표상 곤충 이슈를 좀 적어놨어요. 거기 보시면 살아있는 것 0106 기타 동물이고 죽은 것 0405 식용이면 그리고 비식용이면 0511 여기 동물의 사체가 가죠. 그리고 식용 조제품은 16류인데 곤충이란 말이 1601에도 있고 1602에도 있어요. 그리고 수집용이면 9705용 뭐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거는. 그러면 딱 봐도 곤충은 식용인 게 당연히 중요하죠. 식용 곤충. 그리고 핵심은 아마 여기인데 뭐 당연히 이제 주교정 붙는 호들이 중요해요. 요거 0410호 그리고 16류. 근데 0410은 주육에서 곤충이라고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제 곤충에 대해 쓰라고 하면은 얘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4류의 9 주육. 근데 아니고 16류 주 1, 주 2, 얘도 곤충에 대한 거니까, 이거 곤충 할 때 주교정이 3개예요. 3개. 왜냐하면 16류 호 용어 보시면 안에 곤충이 다 들어있어요. 새로 들어왔죠. 1601도 보시면은, 괄호에 육, 서류, 피, 곤충으로 조제한 거 돼 있고, 그리고 1602도 끝에 곤충 돼 있죠. 그러면은, 주교정 16류 주 1도 당연히 곤충 적용이고 16류 주 2도 적용이에요. 그러면은 곤충은 호체계 뭐 요렇게 들어가는데 주교정이 3개 붙는다는 거. 살아있는 거 하나, 조제한 거 2개. 그래서 이제 저희 맨날 한 거 그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영수증 건조 훈제 가루 이거에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는 2류 호의 용어에 들어갔는데 0410호의 곤충에는 호의 용어에 적어줄 수가 없으니까 주교정으로 뺀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2류랑 3류 호의 용어에 있는 가공도가 4류 주육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참고로 봐주세요. 아무튼 곤충은 주교정 3개가 붙어요. 아주 유망한 문제니까. 이거는 미리 무조건 준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희 그 지금 다들 이제 법령집으로 공부하시는데 이 곤충 나왔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A4 용지에다가 막 정리해서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책에는 책에 표시는 해야 되니까 포스트잇 가능하면 포스트잇 쓰시고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면은 책에 그건 낙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스트잇으로 하고 언젠가 한 내년 한 2월 되면 다 외워 머릿속에 다 있어서 이거 더 이상 이거 필요 없 낙서예요. 낙서 그냥 책 지저분하게만 만들고.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만 해두고 이거를 또 막 어디 A4 용지에다가 뭐 10점짜리 이슈 짠다고 막 곤충 적어놓고 막 여기다가 이거 주기정 깔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요거 책에 있는 요 뭐 주기정의 위치나 몇 줄이고 뭐 주기정이 딱 폈을 때 왼쪽에 있냐 아니면 오른쪽 페이지냐 이런 것들이 내년 시험에서 진짜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딱 이제 다른 합격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주 뭐 16류 주 1 적으세요 했으면은 이게 뭐 제가 따로 정리한 요약집에서는 저기 A4 저 위에 있는데 요 책에서는 뭐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런 것 차이가 더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2차 시험 가셔서는 요 책에 있는 거를 머릿속으로 불러오게 해서 그대로 스캔해서 깔아버려야 돼요. 그거는 모든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관설표는 가능하면은 그 별도의 책을 또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 특히 중복되는 규정들은 무조건 법령집 하나만 장인정신을 가지고 뚝딱뚝딱 해야 돼요. 아, 말이 너무 빠른가? 아, 저 어제 또 회사가 요즘 빡세가지고 회사가 빡세니까 강의도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 뜬금없이 좀 하면은 일단 저 개업관세사고 35기인데 지금 회사는 1년 전에 개업했거든요. 1년 전에 해서 이제 직원이 4명 있고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1년 지나니까 이제 직원들 사고 친 게 이제 막 매일매일 1년 전에 신고한 건데 막 갑자기 심사과에서 전화 오고 아 그래서 좀 막 재미는 있는데 이제 맨날 수습하느라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인천 항에 있는 관세사예요. 인천 항도 하고 공항도 하고 저희는 관세사들 들어오면은 무조건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는데 무조건 바로 붙어주거든요. 못이랑 망치랑. 그래서 검사 무조건 나가라 그래요. 사무실에 들어오지 마. 창고 무조건 나가서 세관원들하고 얼굴 대고 얘기 대화하고 그런 거 저희는 진짜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두 달 정도는 밖에 나가라고 하는데 근데 한 달 지나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요. 맨날 처음에는 두 달은 내보내야지 이러면서 가면은 이제 한 달 정도 하면은 좀 들어오고 근데 그러면은 진짜 잘해요. 그 창고가 세관에서 물건 검사로 나오면은 뭐 어떤 그 절차로 하는지 나와서 어떤 걸 보는지 뭐 어떤 건 문제 삼는지 이런 거 직접 대화로 얘기하면은 퀄리티 진짜 관세사 같은 수습 마친 관사라도 퀄리티가 진짜 다르거든요. 아 그게 저희가 그게 없으면은 제가 없이 나갔다가 한번 힘든 적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 실무적으로 그 박스 가져오잖아요. 저희 라면 박스 그런 거를 카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톤이라 하는데 저희 화주 중에 베어링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베어링 하는데 이제 1카톤 이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물건은 뭐 그 테이프로 붙여오거든요. 그래서 칼이랑 테이프 여기 팔찌처럼 딱 감고 칼 딱 쥐고 가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우든 패킹이에요. 우든 패킹. 우든 패킹이면은 이제 그 박스를 나무로 감아서 와요. 근데 이거는 빠루로 뜯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관상을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빠루 망치질 이런 건 연장은 좀 써요. 자, 당연하죠. 저 여자 관사도 나중에 오면 마찬가지. 아, 세관 형님들은 오시면은 세관 형님도 오시면 물건에 손대기 싫어 뒤짐지고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물건에 손댔다가 이것도 나중에 망가졌다 하면 물어달라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세관 형님들은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가세요. 아, 아무튼 농담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36까지 든 호는 한 개당 1점 정도 보시고 답안 작성할 때 분량 조절하시면 돼요. 자, 곤충 어쨌든 곤충 규정은 뭐 04105에서 곤충이란 했는데 여기는 앞에 관세율표에서 곤충이란이 아니라 04105인데 다시 말하면 식용 곤충이란이죠. 식용 죽은 곤충이란인 의미죠. 식용에 적합한 곧 죽은 곤충의 전체나 일부분으로 뭐 신선 냉장 냉동 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여기는 염장 영수증 그리고 가루도 가공도 하면은 무슨 뭐 조리를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른 것도 가공이에요. 자른 것도 칼로 반토막 내면은 가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일 같은 거 하면은 뭐 식약처에
생과일은 이제 그냥 과일인데 얘를 자르면 가공식품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른 것도 가공이니까 여기 자르면은 조각이고 더 자르면은 가루가 되죠. 그래서 요 가루 상태인 것도 가공도라는 거 요거 인식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식용에 적합한 것 이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후에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 보존 처리한 것은 안 된다 했는데, 기타 방법으로 조제 보존 처리한 것 16류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류로 갈 수도 있죠. 무조건 16류로 간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제품이 없긴 하지만 16류 그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16류에서 6함유량이 뭐 6이나 함유량 20%가 초과하면 16류로 분류하는데 반드시 그런 거 아니죠. 19025, 뭐 만두나 파스타류 아니면 소스나 스프류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곤충으로 만든 만두 이런 거 생기면은 여기서 04105에서 16류 아니고 19류로 가는 거죠. 곤충으로 만든 만두 같은 거.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는데 무조건 16류로 가는 건 아니고 조건부로 봐야죠. 그래서 너무 확정적으로 04105 곤충 조제 보존 처리하면 16류 간다 이거 아니에요. 갈 수도 있다. 해당되면. 뭐 예를 들면 곤충으로 막 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21류로 가는 거죠. 너무 확정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4부라고 적혀 있으니까 4부 모든 곳에 갈 수가 있어요. 다, 예, 뭐 설탕 넣으면은 뭐 2202, 곤충 술은 뭐 2207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곤충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단일 주제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주규정 3개 붙는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16류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발효, 그게 HS 코드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맥주, 발효주, 증류주, 포도주, 이렇게. 많이 거래되는 것끼리 묶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16류 할게요. 자, 16류 하는데, 일단 16류에 오는 것들은 2류에 있는 거, 동물, 가공품, 그리고 3류에 어류, 아니면 각각의 연체동물, 수생물, 척추동물, 그리고 05045에 뭐 순대, 위장이나 이런 거 식용으로 쓰는 거, 그리고 곤충, 요거 네 가지 범주가 16류로 분류되고 있어요. 네 가지 범주. 근데 16류 요 주규정을 좀 면밀하게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는 진짜 기초적인 건데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16류 주규정은 자 신박해요. 여기가 자, 주규정이 두 개. 큰 주는 4단위는 두 개. 소주가 두 개인데, 일단 4단위 한 번만. 이거 잘 쪼개서 봐야 돼요. 나중에 내년 5월 돼도 시험치기 한 달 전에 봐도 볼 때마다 뭐 새롭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2류, 3류, 4류, 그리고 0504니까 16류로 오는 물품의 범주는 4개고, 여기까지는 됐고, 규정된 방법에 따라 했는데, 규정된 방법은 신장, 뭐 냉동, 냉장 그 얘기죠. 그것도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주 1은 제외잖아요, 제외. 이게 제외 규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니면은 분류될 수도 있다는 규정이죠.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 그러면은 조건을 약간 어디서 밑에 주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1류에 해당되는 조제식료품은인데 일단은 16류에 분류되는 거는 조제식료품이라고 전제를 좀 했어요. 조제를 했고 식품이고 했는데 6이나 뭐 서류 이런 거에 함유량이 20%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했죠. 그러면은 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은 16류에 분류되기 위한 물품의 조건은 주규정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1류나 3류 그게 아까 신선 냉장 이런 거 빼고 그게 아니면서 20%를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20%가 안 되면은 분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 1도 분류, 자기들 16류로 분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할 수 있고, 주 1도, 주 2도 16류에 분류되는 거, 안 되는 거, 둘 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만약에 논술이나 설명에서 16류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할 때 조금 이렇게 쪼개서 이해를 미리 해놓으면 편하죠? 2류, 3류나 거기 규정된 방법으로 조제 보존 처리한 건 안 되고, 20%? 여기는 20% 초과하는 것을 분류한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것도 맞잖아요. 20% 이하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16류에 분류할 수 없는 규정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니까 미리 보셔야 돼요. 그 16류 주 1, 주 2는 16류 분류하는 거 안 하는 거 둘 다 각각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할 말이 있는 게, 저희 답안 작성하실 때,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16류의 분류, 문제에서 16류 분류 조건을 적으라고 했어요. 분류 조건. 그러면은, 당연히 호의 용어부터 먼저 적어야죠. 호의 용어. 법적 규정이니까 호의 용어 다 적고 그다음 주규정 적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를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쪼개고 싶어가지고 주 1 해서 이 주규정을 자기 말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나 좀 이해 더 했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어서 막 주규정 있는 그대로 안 적고, 그리고 주 2에 가서 분류 조건이라 했는데 막 자기 말로 막 바꿔요, 주규정을. 근데 우리 대학교에서 교수님이랑 대화할 때는 사람이 말로 하면은 너 규정을 암기만 안 하고 이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꾸잖아요? 100% 감점이에요. 이거 그렇게 열심히 읽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거든요. 채점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규정은 진짜 주규정은 변환하는 거는 말 바꾸고 순서 바꾸고 하는 거, 순서 바꾸는 건 좀 뭐 어쩔 수 없다 치고요. 말 바꾸는 거는 진짜 가능하면 안 해야 돼요. 그냥 암기만 하는 거 확인하는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주규정 바꾸기 시작하면은 본의 아니게 나는 이해했는데 글을 잘못 적어서 뜻이 왜곡되고, 그리고 분량 조절도 안 될 뿐더러 답안지가 엉망이 돼요. 채점위원들은 이거 빨리 한쪽 매기는데 빨리 매기고 집에 가서 그 술 먹고 싶은 마음뿐이니까 채점위원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내가 적은 거랑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내 거 막 무슨 논문 심사하듯이 내 거 열심히 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규정 변환하지 마세요. 근데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뭐 진짜 뭐 작정하고 하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뭐 논하시오. 그때 하는 거지 이때는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6류 이거 두 개 그래도 한번 주 1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주 2 한번 보면은 요 규정이 총 3개예요. 3개를 뭉쳐놨는데 각각이 다른 주규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장들이에요. 근데 한 군데 뭉쳐놨어요. 자, 첫 번째는 20% 초과하는 것만 분류하고, 두 번째는 순서 둘 이상 함유하는 경우 중량이 큰 거로 하고, 요거는 16류 안에서 분류 순서에 대한 거고, 마지막은 제외죠. 제외 19025, 여기, 근데 숫자로 하시지 말고 반드시 머릿속으로 품명까지, 여기 만두 아니면 면, 파스타, 만두, 그리고 103, 104 소스랑 스프인데 우리로 치면은 간장, 된장, 그리고 뭐 소고기 국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주규정은 좀 보셨죠? 그 다음에 잠깐 저기 호 용어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일단 이제는 호 용어도 좀 스마트하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다들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2류랑 3류에 있는 과로는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16류에 분류되는 걸 걔네들이 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16류 자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호의 용어로 분류하는데 여기도 중요한 좀 그 개념들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밑에 있는 네 가지 범주 애들인데, 첫 번째는 소시지죠. 소시지. 근데 뜬금없이
아, 1602에 그냥 어차피 얘 없어도 여기 분류할 거잖아요. 근데 왜 소시지라 돼 있냐? 소시지가 하나의 가공 형태인 거예요. 즙, 소시지랑 그거 적어놨는데 소시지, 즙이랑 추출물이 냉동했다, 건조했다, 염장했다 이런 거의 일종인 거예요. 근데 16류 여기 안에는 특정 형태로 가공한 거는 3개가 나와요. 여기 소시지랑 즙이랑 추출물, 뭐 즙이랑 추출물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 특정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2류랑 3류에서 그랬죠. 2류, 3류 이상으로 조제 보존 처리한 거에 얘가 소시지랑 즙이랑 추출물인 거예요. 뭐 했었어요. 뭐 버터를 빵, 뭐 송로를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즙이랑 추출물 뭐 이거 빼면은 나머지 이제 중요한 단어들 당연히 조제 보존 처리한 거죠. 그러면 16류 호 용어 적을 때 다섯 가지는 꼭 적어야 되죠. 소시지랑 조제 보존 그리고 즙이랑 추출물. 나머지는 뭐 애들 뭐 그 동물 위치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예, 네, 가공도의 하나. 뭐 염장했다 그런 거의 하나예요. 물론 이제 그 소시지 당연히 이제 생으로 그냥 만들진 않고 안에다가 뭐 첨가를 하잖아요. 그걸 그냥 하도 거래량이 많으니까 따로 그냥 빼는 거예요. 만약에 얘 없어도 어차피 여기로 가요. 근데 소시지 단독으로 거래량이 많으니까 아, 너 좀 나와라 이러면서 빼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16류 일단은 호 체계는 그렇고 여기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호는 이제 줄이기가 힘들어요. 16류에 있는 호들은 그대로 다 박아버려야 돼요. 답안 작성하실 때. 근데 2류랑 3류는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안에 중복이 심한 애들이 줄이기가 좋아요. 근데 중복 없으면은 여기처럼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16류는 거기까지고 해설 밑에 참고용으로 적어놨는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뭐 혹시 보실 거면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그 뭐 다른 교재에서 끓이고 증기로 찌고 굽고 이거 하나만 좀 봐주시면은 됩니다. 네, 그 참고는 진짜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2류 16류 끝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저희가 또 그냥 말로 하는 거 논술 대비해서 자기가 이제 이해한 거를 조금 설명할 수 있게 3에서 물어봤죠. 기준으로 약수를 하는데 기준은 하나죠. 아, 그 신선 냉장 냉동 구옥 가공도 그리고 20% 20% 얘기는 여기서는 안 했어요. 그거는 좀 추가적인 얘기라서 면은 2류, 3류, 0504 그리고 곤충과 16류 차이는 기준은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그리고 가루 상태까지 는 16류에 분류하지 않고 그 이상 하면은 분류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앞으로도 여기 특히 1, 4부나 전반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뉘어 뒤쪽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전반부는 이렇게 좀 많이 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단일 주제 코코아 자, 코코아는 크게 보면은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되죠. 코코아 함유만 하면은 18류로 1806호로 분류하는 애 그리고 함유로 아무리 많이 해도 1806호로 분류 안 하는 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애들 함유량에 따라서 1806호로 분류될 수도 있는 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면서 일단은 1806 18류 호 용어 한 번만 보시겠어요? 호체계 총 6개인데 부 그리고 껍데기 각 페이스트는 뭐 죽 같은 거예요. 죽 그리고 버터 기름 그리고 가루
그리고 1806호 마지막에 초콜릿과 코코아라면 그 밖에 조제 식료품인데 18류는 1부터 5까지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규정이 없어요. 이슈가 없고. 근데 모든 이슈는 1806호에 있으니까 그거를 전제로 주규정 한번 보면은 자, 제외 규정이 두 개가 붙었고 그리고 주 2에 1806호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외 보기 전에 주 2부터 먼저 볼게요. 자, 주 2 읽어보시면은 1806호에는 코코아라면 설탕과자와 코코아라면 그 밖에 조제식료품 포함된다. 주 1에 뺀 애들만 빼고인데 말도 안 되게 그때 강력한 규정이라 했죠. 코코아 양이 안 나와 있어요. 양이. 뭐 원칙적으로 문면상으로 보면은 1g이라도 들어가면은 1806호로 분류하는 게 문면상은 원칙이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진짜 뭐 10g이라도 들어가면은 무조건 1806호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주 1에 원래 주 1에 가번이 원래 없던 규정이에요. 소시지 20% 얘기가 원래 없었는데 문제는 그 영화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보시면은 유럽에서 아니면 미국에서는 그 스프에다가 코코아를 좀씩 다 넣어요. 스프에다가. 우리 한국은 뭐 소고기국, 뭐 설렁탕에 코코아 넣는 거 상상도 못 하는데 걔네들은 자꾸 넣거든요. 넣으니까 이게 그 스프가 21류로 안 가고 1806호로 자꾸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 1에 가번이 들어왔어요. 그거 좀, 그건 좀 선 넘는다. 고기국인데 코코아 고기 10kg 넣고 코코아 10g 넣는데 코코아로 분류한 게 말이 되냐 해서 들어온 게 조규정이고 이건 참고로만 보시고 자 그래서 주 2번이 음연상으로 보면은 코코아 10g이라도 넣으면은 무조건 1806호로 분류하는데 아 진짜 선 넘지 마라 하는 게 가번이에요. 무한히 할줄 수 없다. 그래서 가번에 주 1의 가번 보면은 6함유량 20%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이 중요하죠. 나번. 나번인데 총 10개죠.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인데 일단은 여기 숫자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암기식 따셔야겠죠. 암기식으로 하실 때는 품명으로, 품명 기준으로 좀 하세요. 그 만약에 0403 요구르트잖아요. 요구르트. 그리고 뭐 1901 같은 거는 뭐 일단 뭐 한 개로 하긴 그런데 그래서 요구르트, 뭐 베이커리 제품, 빙과류, 음료, 의약품 이러면서 그래야지 사례 문제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숫자만 외우면은 응용이 안 되거든요. 자, 10개인데 3개 빼고 나머지는 3개 빼고 나머지는 뭐 무조건 제외해요. 무조건. 코코아 100%라도 제외해요. 근데 세 개는 아니죠. 1901에 있는 두 개랑 1904에 있는 거 하나. 그래서 나번에 0403, 1901, 아, 0403이래. 1901이랑 1904 두 개는 뭐 따로 표시 좀 해도 제외는 조건부니까. 자, 그 조건이 이제 19류에 나오죠. 19류 1901호의 용어에 보면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메가 추출물, 뭐, 공, 가루, 어쩌고저쩌고 하고, 코코아 40% 미만인 것으로 판정하죠. 그러면은, 코코아 40% 미만이면은 제외인 거고, 코코아 40%가 넘어가면은 1806호로 가는 거고, 그 밑에 1901호 하단에 보면은 5% 미만인 거 있죠. 제도 5% 미만이면은 제외되는 거고, 넘어가면은 18류로 가는 거고 그 1904호는 호 용어 아니고 주규정으로 빼놨죠. 6% 초과하는 것은 제외하고 6% 초과의 반대는 이하니까 이하면은 1904호로 분류하고 아 그래서 개수도 좀 외워두세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1806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개수는 없죠. 무조건 분류하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안 되는 거.
무조건부로 18069에서 빠지는 게 7개. 조건부로 빠지는 게 3개. 그래서 10가지 경우가 있어요. 코코아 저 제품은. 무조건 빼는 게 7개. 조건부로 빠지는 게 1901호 2개, 1904호 하나. 나머지는 18069에 다 들어가요. 예. 그 18류에 주 1번에 보시면은, 아, 무조건이 8개죠, 8개. 가번도, 감옥도 있으니까. 18류 주 1에 보면은, 품목이 크게 보면은 11가지예요. 가본게 하나가 있고, 남옥에 10가지가 있고, 호의 용어가 10개니까. 근데, 감옥이랑 남옥은, 일단, 남옥에 있는 1901호에 2개, 40%, 5%. 그리고 1904호에 6%. 코코아 단일 주제로 이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 참고로만 보면은 뭐 1902호나 이제 무조건부로 하는 거 호의 용어에 보시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코코아 함유했는지 상관없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여기 요 규정 없어도 원래도 제외해요. 코코아의 그 호의 용어에 뭐 예를 들면은 베이커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소호에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코코아 함유하였는지 상관없다 이런 말들을 넣어놨어요. 양쪽에서 하고 있는. 아, 코코아 이슈는 일단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 개만 기억하면 되겠죠? 무조건 제외, 조건부 제외, 나머지는 전부 다 분류한다. 됐고.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